억지스럽고 충동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이 부담이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국민들의 전기요금, 세금 부담 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아몰랑 에너지 정책의 꼬인 스텝. 이제 몇 달 뒤면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하셔서 아마추어적인 문재인 정부 치우고 정상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순방 외교 열심히 하고 오신 문재인 대통령의 한 그 장면인데요. 야데르 아데리아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뒤에 내놓은 언론 발표문이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을 불을 지폈습니다. 아데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불가하다는 공동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내에서는 탈원전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비행기 타고 한 발짝만 벗어나면 친원전을 외치며 탄소 중립하자고 하시는데 참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입니까?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외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상향했죠. 이거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전 세계가 원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 설립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이 맹목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맹점을 그렇게 수없이 지적해오고 있는데도 5년 동안 꾸준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고 충동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이 부담이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국민들의 전기요금, 또 세금 부담 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아몰랑 에너지 정책의 꼬인 스텝. 이제 몇 달 뒤면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하셔서 아마추어적인 문재인 정부 치우고 정상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